자동차와 전자 같은 우리 주력 산업이 충남에 정착할 수 있었던 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 덕분입니다. 이런 중소기업을 배출한 곳이 바로 충남 테크노파크인데요. 개원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. 이인범 기자입니다.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천안의 한 중소기업입니다. 회사 설립 5년 만에 연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이 업체는 충남 테크노파크를 만나면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건강식품 사업을 구상하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이 필요했었는데 때마침 충남 TP가 이런 기술을 찾아줬기 때문에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. 이 업체처럼 테크노파크를 거쳐간 중소기업은 760여 곳. 충남 테크노파크 안에는 현재 173개의 업체가 입주해 1,500여 명의 고용과 4천억여 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. 충남 테크노파크는 자동차와 디스플레이, 바이오, 2차전지 등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을 중소기업들에게 전파하는 기술혁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충남 테크노파크가 입주기업과 졸업기업 등 2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개원 20주년 행사를 열었습니다. 동시에 차세대 먹거리 개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. 수소경제를 리드하는 허브를 내포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구축을 하고 또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 사업을 저희 충남 TP에 올해부터 구축할 예정입니다. 수소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수소 자동차 부품 실용화 사업은 3년 전부터 시작됐고 특히 올해부터는 5,400여 억 원이 투자되는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 사업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TJB 이인버입니다.